근데 그 아주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그거 봤다가. 들려요, 여러분? 들려요? 제발 들린다고 해. 아, 이제 들린대. Can you? 아. 아니, 이게 저희가 오늘도 아주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고 딱 여러분, 적당해요? 저 이거 2시간 걸려. 나 너무 진짜 울고 싶어 지금. 여러분, 저희 치킨 너무 먹으면서 해도 돼요?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시킬지 여러분 골라줘야 돼요. 뿌링클 먹으라는데요, 뿌링클? 뿌링클이 진짜 많다. 여러분, 저희가 저번 주에 영상을 찍었어요. 이거 여기서 찍은 게 아니고 다른 공간에서 예쁘게 영상을 찍었는데, 캐논이랑 티격태격이랑 두 곡 찍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하려면 이제 예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주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거 봤다가. 벨라님이 얘기해 줄 거예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날 뭐 했는지. 여러분, 저희가 롤랜드랑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9시 촬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롤랜드가 뭐냐면 저희 피아노 협찬해주는 곳. 새로운 피아노가 나왔대요. 그래서 영상을 같이 찍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9시에 촬영이니까 저희가 7시에 하는 데를 찾았어요. 이제 여자가 더 오래 걸리니까 전 7시에 갔고, 루카스는 7시 반에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일찍이어가지고 머리를 못 말리고 미용실에 딱 가서 앉아있는데, 근데 미용실이면 머리 말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머리 젖어있으면 고데기 못하니까 머리 말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헤어드라이기 어딨는지도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헤어드라이기 이렇게 주섬주섬 밑에서 꺼내가지고 머리 이렇게 말리고 막. 아니, 너무 웃겼던 게, 저는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 나보고 직접 머리 말리래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상해. 여기 이상하다고. 얘 나보고 머리 말리래 이래가지고 나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진짜 가다가 이미 빵 터졌어. 가다가 약간 직감하고 빵 터졌어. 혼자 말리고 머리 해주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메이크업을 거의 기계처럼 해줬어요. 저랑 안 어울리게 해놨더라고요. 얼굴에 맞지 않는, 그냥 막 거의 붓을 칠했어 그냥. 나는 심지어 어땠냐면, 그 전날에 새벽 3시에 머리 이거 염색하느라고 혼자서 집에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감겨줄 줄 알고 아침에는 안 감고 갔는데 안 감겨주더라고. 그냥 그 상태로 받았어요. 다시는 거기 가지 말자요. 저 염색 장인, 염색 병 걸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색깔 괜찮다. 이게 그 했던 날엔 약간 핑크색이 있었는데 다 빠졌네요. 오늘 머리 샤브 해준 것 같죠? 왜냐면 제 동생이 해줬거든요. 아, 치킨 안 와. 치킨 먹방 여러분 한 시간 있다는데요, 치킨. You have to wait. One hour. 블루밍 누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댓글에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급하게 안주만 따놨어. 이렇게 해놨다? 안 되는데요? 지금 잘 안 돼. 안 보이네. Wait, the eye is blooming. But I don't know the melody. But Lucas know that song. So I just 오, 치킨 온 것 같아. Write down the chord. Just chord. 아, 보였어요? 제가 그렇게 했답니다. 치킨 왔다! 치킨 왔다! 맛있다. 선생님, 치즈볼을 안 시키셨나요? 아까 고민하다가 시키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안 시켰어요.